약간 손버릇이에요. 얘라고요? 내가 한 얘기에 동조해달라는 거예요. 아 그렇잖아. 네네. 심장이 갑니다. 네. 너무 제가... 귀여우셨어요. 아니, 너무 큰 눈으로. 네. 이렇게 찡긋도 아니고 너무 빠르게 바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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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좀 그만하세요. 왜 나왔어요? 아우 창피 죽겠네 아주. 그리고 방금 전에 네. 김재동 씨가 털털한 친구 사이라고 하셨는데 네, 네. 제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두 분이 약간 썸띵 있으셨다고 들었는데 아 그래요? 뭐 재동이와 있었던 일은 썸씽이라고 할 수도 없죠, 재동이. 그렇지만 혼자 썸씽. 아니, 굉장히 기억에 남는 건 제가 집을 이사를 했어요. 네네. 집들이 선물로 뭐 사주고 싶다고. 아직도 집에 있어요. 어허. 어떤 거죠? 비데 사줘서. 비데 사줘서. 아니 왜 하필 비데인가요? 비데 사줬어요? 네. 왜냐하면은 그 평생 선물에 남는 걸로는 비데 이상이 없거든요. 최소 하루에 한 번 정도는 특별한 증명이 없는 이상 사용하기 때문에 평생 기억하라. 남편이랑 잘 쓰고 있어요? 이런. 우리 둘의 인연은 윙크와 비데. 근데 그 왜 하필 여기서 이렇게 저희 녹화를 꼭 하자고 얘기를 했습니까? 이곳이 제가 결혼식을 한 장소예요. 와. 아, 여기 있어요? 네. 와. 왜 그냥 예식장에 다시 집에 여기서? 이렇게 똑같은 예식장에서 썩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. 네. 그래서 너무 저렴한 가격에 네. 30만 원에. 아, 여기를요? 네, 1층 갤러리만. 예. 나중에 조금 더 드렸어요. 네네. 2층 레스토랑까지 사용하고 그랬으니까. 아... 저 네. 남편 되시는 분이 이제 영화 감독이시잖아요. 네, 감독과 여배우의 결혼. 아, 정말 오래전에 그 신상옥 최은희 부부 이후에 드문 일이거든요. 없잖아요. 외국에는 꽤 있어요. 근데 우리나라에 별로 없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왜 그럴까? 그러더니 어떤 친구가 돈을 많이 못 벌잖아요. 그러더라고요. 정말 그 이유일까? 근데 저는 약간 이런 얘기하기 창피한데 결혼 전에 정말 그런 말 많이 하고 다녔어요. 무슨 말이야?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왜 그랬을까?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영화 감독이랑은 결혼 안 할 거야. 아, 결혼하기 전에? 네. 오, 근데 딴딴딴딴 하는데 옆에 영화 감독이 있더라고요. 아니 근데 우리 이제 장 감독께서 굉장히 그 천재 감독이라고 네.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. 네. 그래서 한간에는 계약 결혼. 왜냐하면 보험 하나 들은 놈이다. 왜냐면 감독이면 연출 많이 하잖아요. 그럼 내 연기는 탄탄대로 아니겠습니까? 아하. 라인은 탄탄대로. 네. 그래서 한번 들어보셨습니까? 그런 게 사실이 아닌 게 지금 드러나는 게 이번에 영화 만들었어요. 저 안 썼어요. 딴 여배우 썼어요. 아 물론 제안이 와도 제가 뭐 고민할 게 맞겠지만 아니 근데 그런 얘긴 들어봤어요. 같이 하면. 다른 그 감독님께서 여시 같은 게 네. 어? 재능이 있어 보이니까 네가 찍어서 꼬드겨가지고 결혼했다고 저한테 너무 그 오해가 어이가 없어서 제가 네. 막 원통했던 기억이 나요. 저는 정말 극심한 대시를 받고 극심한 대시 네, 정말 코너에 밀리다 사귀어도 될까 정말 고민 많이 하다가 그러다가 어렵게 사귄 건데 영화계 몇몇 분들은 아 문소리 여시 같아 꼬드겨가지고 결혼하는 거봐 절대 결혼 안 할 사람인 줄 알았어. 왜냐면 그 네. 10년 전에 거슬러 간다면은 장준환 감독이 만든 영화가 굉장히 비평가들로부터 네. 박수를 받았어요. 네. 그래서 이제 봉준호 감독, 또 우리 장준하 감독, 그 다음에 박찬욱 감독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몇 사람이 있었어요. 그리고 신인 감독 상도 막 받고 그래가지고 휩쓸었죠. 네. 그러니까 주위에서 충분히 그렇게 오해가 가는 거죠. 그렇죠. 저 여시가 네? 자기 앞날을 내다보고 장준하 감독을 했다. 아, 충분히. 그리고 장준하 감독 그 이후로 10년 동안 놀았어요. 10년을 놀았다니까. 놀지는 않았어요.
그러니까, 두 번의 작품이 무산되고 뭐 결혼하고 어, 이러면서 그렇죠. 한 3년 뭐 이렇게 4년마다 한 편씩은 할 줄 알았죠. 결혼할 때는 아,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어요.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는데 근데